안녕하세요. 작곡가 겸 지휘자 그리고 앙상블 플랭크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최재혁입니다. 대전국제음악제가 올해로 20주년을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앙상블 플랭크도 초대가 되어서 공연을 갖게 됐습니다. 8월 6일 저녁 7시 30분 바로 그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대전국제음악제 그리고 대전예술전당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 만큼 굉장히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 여러분들 그리고 대전시민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 예정입니다. 작곡가인 제 음악, 21세기 음악부터 18세기에 작곡된 바하의 음악까지 300년이 넘는 스펙트럼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찾아뵙게 될 예정인데요. 특별히 바하의 음악을 위해서 대전 시민 여러분들과는 굉장히 친숙한 플루티스트 김유빈 씨와도 함께 공연을 하게 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한 일상들이 반복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앙상블 블랭크도 공연을 위해서 굉장히 안전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대전국제음악제 대전예술전당 또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조심스럽지만 가벼운 발걸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저희가 연주하는 음악을 통해 한결 숨통이 트이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면 정말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일부의 앙상블 멤버들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멤버들이 직접 소개하는 프로그램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8월 6일 저녁 7시 30분 대전예술전당 앙상블 홀에서 열리는 저희의 대전국제음악제 연주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부의 마지막으로 연주될 바하는 특별히 대전 출신의 플루티스트 김유빈 씨가 함께 하게 됐는데요.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김유빈 씨랑 함께 하게 되어서 저희 앙상블 블랭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부 첫 곡으로는 라흐만의 첼로 솔로곡이 연주되는데 그거는 제가 연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곡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신비로운 아니면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기법들이 나와서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아무도 재밌게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앉아서 연습해요. 그거는 연주. 네, 저희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쉔베르크의 정화된 밤을 연주할 건데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곡을 연주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좋은데. 네. 좀 어렵긴 한데. 네. 그리고 이 곡은 쉔베르크가 독일 시인 데메레 시 스토리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곡한 곡으로 이 곡은 낭만주의 음악의 거의 끝에 있는 음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첫 두 곡은요. 베아트 쿠러와 그리고 우리 음악감독인 최재혁의 곡을 연주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